최명성의 바닥 탈출입니다. MTNW 최명성 전문가님 만나죠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? 네, 요즘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또 수소차가 좀 움직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원이 좀 한번 움직여졌고, 어제는 이제 삼보모터스 종목이 요 근래에서 한 3일 정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의견상 예측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계속 테마로 돌면서 가든지,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가 친환경 자동차가 한번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또 오늘은 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좀 강세였고 부분별로, 오늘은 이제 수소차 중에서 또 한 종목, 자율주행차 중에서 한 종목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왔습니다. 자, 오늘의 추천들은 삼보모터스가 되겠습니다. 삼보모터스는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.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를 구성하는 부품 및 파이프 제품을 전문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회사가 되겠습니다. 자동 발급기의 제조, 판매 및 셋톱박스를 주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총 7개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기술력이 원체 좀 뛰어난 회사라서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뿐 아니라 회의 완성차에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. 유보율이 2600%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. 예,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. 보면 월요일 날 주가가 급등을 하고 거래가 엄청 붙고 윗꼬리를 달았는데, 그러니까 그날 뉴스가 좀 있었군요. AI 자율주행 뭐 기술 개발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. 예, 최근의 흐름도 이후에는 상승세를 이어갑니다. 가격 전략이요? 네,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근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트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요 근래 보시면 3일 전에 최대 거래량이 나면서 정배열로 돌아선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봉을 잠시 보겠습니다. 주봉도 보시면 예전에 14,000원짜리가 5,000원까지,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나온 이후에 요 근래 들어서 한 10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월봉을 보시면 뭔지는 모르지만 2년 사이에 엄청난 좀 매진 물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이제 정부에서 요즘 보면 수소차에 계속 뭐 대통령부터 또 국무총리, 뭐 정부 또 현대차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수소차에 그 뭐랄까 바람을 좀 넣고 있다고 할까요?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. 수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쪽에서 한번 테마가 불면 이 종목은 좀 급등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가가 6,140원인데요.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6,000원에서 한 6,200원 분까지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요. 목표가는 제가 8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이 종목도 한번 바닥을 잡으면, 이 라인에서 바닥을 잡으면 예전에 보면은 항상 그 만 원까지 갔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종목의 습성이 꼭 나옵니다. 그래서 바닥권을 잡다가 올른 데 보면 그 만 원에 와 있는 패턴이 많이 있더라면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, 그런 차트상 기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상승하면 1차 목표가 8,000원, 2차 목표가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시간을 두고 좀 차분히 분할 매도 해주시고요. 손절가는 5,4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 제가 오전 11시에 증권 투자 강의를 하는데 시간 되신 분 오시면 좋은 내용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최명성 전문가님과 종목 발굴했습니다. 오늘 삼보 모터스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